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댓글에 로블록스 닉네임을 남겨주세요. 영상 좋아요가 500개가 넘을 경우 총 5분에게 원하는 열매와 로벅스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나린나루 시청자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킹피스가 드디어 4.0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분명 킹피스는 할로윈 업데이트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4.0 업데이트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드디어 업데이트 4.0 트레일러 영상이 공개가 되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서 어떠한 업데이트가 되는지. 자, 이렇게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럼 하나하나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거죠, 바로 빛과 어둠 열매의 각성입니다. 이번에 빛빛 열매 그리고 어둠 열매가 각성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아쉽게도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각성 낫에 관련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할로윈 관련된 이야기도 없었어요. 아무래도 업데이트 4.0을 할로윈이랑 퉁치려나? 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일단 빛과 어둠 각성, 우리 여러분들 잼을 엄청나게 모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새로운 보스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레이드 보스는 제가 저번에 영상으로 알려드렸던 원래 이름이 뭐지? 기어를? 기도를? 그런 애였는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는 히드라로 나오게 됩니다. 히드라로서 등장을 하는데, 레이드 보스가 해왕류처럼 잡는 거예요. 일단 레이드 보스 자체가 해왕류처럼 잡는 건데, 얘가 해왕류랑 같이 나올까? 유령선처럼? 아니면은 해왕류 대신 얘가 나올까? 약간의 생각은 있지만, 아마 유령선처럼 얘도 몇 시간에 한 번씩 나오는 게 아닐까. 해왕류도 나오고 유령선도 나오고 이 히드라도 나오고. 그럼 이제 굉장히 바빠지겠죠?
히트라도 잡아야 되고 해왕류도 잡아야 되고 유령선도 잡아야 되니까 굉장히 바빠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히드라를 잡으면 아마 피가 달면 달수록 목이 잘려나가는 것 같아요. 총 3개의 머리가 있으니까 이 머리가 하나씩 점점 이렇게 잘려나가는 걸로 보입니다. 자, 무장색이 버전 2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 무장색 버전 2가 됐을 때 이 무장색도 각성처럼 진행을 하는 건지 그 점은 업데이트가 되면 한번 알아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크레그 버전 2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주먹도 새로운 각성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것도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업데이트가 돼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실열매가 리메이크 된다고 합니다. 실실열매가 개편된다고 하는데 이 실실열매는 과연 어떻게 개편될지 마찬가지로 업데이트가 되면은 하나하나 모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이번에 8개의 검이 신규 추가되고요. 이 검을 모으기 위해서 굉장히 바빠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새로운 거라고 해봤자 이제 새로운 섬이 추가가 된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새로운 섬이 추가된다는 건 마찬가지로 만렙이 확장된다는 뜻이겠죠? 네, 만렙이 확장됩니다. 지금 업데이트 전 기준으로는 만렙이 3400으로 되어 있는데 업데이트가 되면 마찬가지로 아마 200이 들어서 3600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지금 만렙이신 분들은 업데이트 되면 다시 만렙을 찍으셔야 됩니다. 자, 좋습니다. 업데이트에 대해서는 다 알아봤고요. 그러면 업데이트가 언제 되는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자,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영상에서도 그리고 설명창에서도 업데이트가 언제인지 나와있지 않아요. 하지만 킹피스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 일정이 나오고 하루 뒤에 업데이트를 하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대부분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월 31일 이전에 킹피스는 업데이트를 진행을 할 거고요. 따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 토요일 안에는 업데이트가 될 걸로 보입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킹피스 업데이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이제 다시 킹피스 업데이트로 바빠지겠네요. 하루빨리 킹피스가 업데이트 되기 바라면서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킹피스에서 다시 뵙도록 하죠. 그럼 안녕.